자, 이번에 해볼 게임 패킷리스트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스팀의 신작 힐링 게임입니다. 게임 개발 동아리에서 나온 6명이 팀을 만들어가지고 만든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학생분들이 얼마나 재밌게 잘 만들었는지 한번 맛을 보도록 합시다. 게임 시작. 아, 수업 제로에 돼지가 나. 이게 뭐야? 이거 요즘에 유행한다는 두바이 초콜릿이야. 드실? 어, 사랑해. 나는 아직 안 먹었는데, 씨. 나 언젠가 나도 꼭 먹어야지. 잭잭, 아침 해가 밝다. 두바이 초콜릿 레몬 맛, 새로 등장. 선물해줘야지. 이런 스토리지 않을까? 필통이었고요. 친구랑 같이 사진 찍은 게 굉장히 많네. 와, 이 아름다운 유성우 떨어지는 밤하늘에서 같이 사진 찍었네. 우클릭을, 어, 뭐야? 쓰레디야? 와, 그래픽은 되게 2D처럼 생겼는데 돌릴 수 있네요. 야, 이게 물건 정리하는 게임이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확대도 되고, 휠을 클릭해서 움직이면은 이렇게 카메라를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우클릭을 하면 회전을 하고, 그럼 이렇게 맵 바깥을 볼 수도 있네. 맵 바깥까지는 안 보여주네요. 주변을 좀 둘러볼까? 여기는 그냥 평범한 방이네요. 그죠? 학생의 방 같네요. 2층 침대에서 자네? 기숙사인가? 어쨌든간 정리를 잘 해서 넣어보자. 어? 걸리네? 너 나와봐. 이렇게 넣고 여기에다가, 이게 좀 기니까 이렇게 맞춰가지고 끝부분에 넣어주고. 아이, 테이프가 닿네? 긴 펜은 이 틈새에다가 넣어주고, 짧은 펜은 오른쪽에다가 붙여 넣어줍니다. 어때요? 참 쉽죠? 어? 아, 그냥 위로 쌓아도 되기는 하네. 빨간색으로 뜨지만. 아닌가? 이거 회전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어, 아까는 됐는데 이게 튀어나와서 안 된다는 판정이네? 좋아, 좋아. 그러면은 좀 더 깔끔하게. 내가 봤을 땐 이 짧은 것들을 잘 배치하면 틈이 나올 것 같거든? 이렇게? 지리지! 뚜껑 닫아주기. 이뻐, 이뻐. 뭐야, 그림이, 아니, 게임이 너무 아기자기하잖아. 짜잔! 두바이 초콜릿! 날 위해서 사와준 거야? 뭐야, 근데 두바이 초콜릿에서 팝콘 맛이 나. 응, 실은 이건 팝콘이거든. 이상하게 해석 안 할게요. 영화관 가서 고민형도 뽑아보고, 어,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놀이동산이네. 추억을 많이 쌓았어. 기분이가 좋아. 얜 살짝 졸려. 이거 봐봐, 사진 이런 것도 찍었어. 아, 나 졸린데. 나 자꾸 병맛으로 해석하게 되지? 이제 소풍을 가서 사진을 찍재요. 맞나? 아, 맞네. 야, 그래서 도시락 쌌네. 쌓아보자고.
이걸 안에 집어 넣은 다음에 이렇게 안에 들어간 상태에서 위로 쫙 올리면은 안 나가져요. 조작감이 되게 좋습니다. 저 좀 많이 놀랍거든요. 봐봐.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통 안에다 넣었어. 지금 저 잔상이 남잖아. 그 상태에서 내가 벽에 딱 붙이고 싶어. 그럼 위로 올려야 되잖아. 근데 내 예상으로는 그게 이렇게 그냥 위로 이렇게 올라가질 줄 알았거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게 아니라 지금 마우스 잘 보세요. 지금 마우스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안 올라가지죠. 딱 걸려요. 이렇게. 벽에 딱 붙일 수 있게. 딱 붙었어요. 근데 더 밀면 이렇게 확 올라가지고. 어? 근데 여기 안에다가 넣을 수 있잖아! 크게! 그럼 이거 컵이 겹쳐지나? 이런 씨.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오! 됐어, 됐어.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못하나? 겹쳐서 못 놓냐? 어? 되는데? 야, 되잖아. 이거 봐. 이거 봐! 아, 되잖아! 기가 막히잖아, 그냥! 크다란 거. 아, 안 들어가시네. 아, 너 나와. 어떻게 들어가지긴 했어요, 지금? 그죠? 다음에. 이 걸리네. 도시락 통을 먼저 넣어보자, 그러면. 오케이. 이거를, 이렇게, 3단으로, 그죠? 이건 누가 봐도 이제 절반. 여기랑. 여기랑. 그래서 샌드위치 정리 종료. 샌드위치 뭐? 정리를 뭐? 어떻게 하라고? 뭐? 어? 뭐야? 샌드위치 아까 하나 올바르게 있었던 거 아니었어? 아 내가 혹시 하나를 이렇게 뒀었니? 아 나 하나가 온전히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복장이 터지고 있는 거구나. 아 난 몰랐어. 내가 아까 뭘 착각했냐면 이렇게 두 개랑 온전한 거 하나랑 반쪼가리 하나인 줄 알았어. 이게 너무 잘 서 있길래 이렇게. 이거 봐. 착각할만 하지? 용서해주지 않으련? 저 이 틈엔 뭐야 이거 왜 갑자기 세워져요? 세워지네? 아니 그리고 솔직히 어? 좀 나 기분 나빠. 이거 우리나라 게임 아니야? 여기에는 영어가 당당하게 쓰여있으면서 왜 여기에 한글 뭐 안 써줘? 한글 쓰면 뭐 잡혀가? 나 좀 속상해. 아 한글 좀 사랑스러워 해봐. 여기에 한글 써주면은 뭐가 어떻게 돼? 일단 음료수. 아이씨! 이게 뭘 넣어야 돼? 오렌지. 와! 여기에 그러면 초코바 넣어. 뭔가 들어갈 만한 게. 샌드위치를 넣을까? 진짜 그냥? 샌드위치 넣어줘. 하나 정도는 잘 들어갈 듯? 너 왜 개떡같이 들어가니? 불편. 잘 좀 들어가봐. 어 됐다. 샌드위치가 하나 더 들어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이렇게만 해도 넣을 공간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아니 아까는 잘 안 넘어가게 해놨으면서 아 오브젝트에는 이렇게 딱 낑기는 느낌이 없네요. 벽은 낑기는 느낌이 있거든? 이렇게 딱 들어가지는 느낌이 있는데 됐다. 딱 맞는다. 기가 막힌다. 그지? 어? 야! 이 좁은 틈에 이거 넣는 거 아님? 아 맞네! 야 나와봐. 어? 아 보이지 않는 벽으로 막혀있구나.
오케이. 오케이. 그지? 그리고 여기에다가 살며시 내가 지금 방향을 잘못 산 것 같아. 얘들아, 야, 도시락을 나와 여기에다가 싸자. 그지? 그럼 방향이 이렇게 딱 맞잖아. 게임이 개떡같은 게 아니라 개떡같이 플레이를 하고 있었네 내가.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사이에다가 삭. 촉. 아이 개새. 안 들어가지나. 어? 아 좀 애매하긴 하지만 일단 들어갔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만족. 아우 더워. 아우 왜 이렇게 게임이 덥지 막. 아우 열이 막 나네. 넣어주고 사이에 여기다가 탁 낑겨주고 커다란 컵을 여기에다가 넣어주고. 어 잠깐만, 그럼 이거는 또 나와. 오케이 오케이 됐지. 미쳤지. 뭐 이런 건 아무데나가 던져 놓으면 들어가는 거 아니야? 탐사이로? 됐어. 이런 걸 이렇게 틈사이에 그냥 쇽. 아씨. 이렇게. 이건 이중으로 쌓아주고, 그지? 딱 들어가자! 아유, 이쁘다. 이거 누가 포장했네? 아유, 이뻐 죽겠네. 닫아. 예. 아, 실은 유리병에 과일을 넣는 용도야? 아, 사이다가 그냥 잘 들어가길래. 왜? 잘 먹잖아, 지금. 만족하잖아. 샌드위치 사진도 찍었고. 다음으로 넘겨서. 어? 입대해야 돼요? 뭐야? 머리 밀러가? 왜? 아, 야, 분홍머리 친구가 어디 아픈가 봐. 항암 치료하는 건가? 아, 그래서 입원하기 전에 추억을 만들려고 그렇게 사진첩에다가 사진을 많이 찍었구나. 어, 어머님도 점점. 어머. 아니, 이렇게 빨리? 아니, 이렇게 갑작스럽게 떠나버린다고? 뭐야? 병원이야. 배경이 이번엔 병원이네요. 병원 침대에서 그 핑크 친구의 유품을 정리하는 건가 봐요. 오 마이 갓. 이럴 수가. 아, A Little to the Left의 그 정신병이 지금 살짝 올라올라 그래. 안 되겠어.
깊이가 조금 있으니까 이 위에 딱 올려놓으면 될 것 같다. 뭔가를 더 쌓은 다음에 인형이 부피가 엄청 크네. 사이에다가 넣고 아닌 것 같은데? 아, 버킷리스트를 바닥에 깔자고? 그러네. 이게 맞다. 가장 두꺼운 팩을 여기다가 두고 1번 2번 뭐 하시는? 6번 딱 맞네. 그리고 여기에 베개를 싹 넣어주면 딱 맞네. 여기에 펜을 세워서 넣어주면 딱 맞네. 똑바로 섰네. 아, 자빠지지 마요. 뭐 하는 거야! 위로 올려버리자. 아, 신경질이 확 나네, 그냥. 화분 놓고. 자도 세워서 넣어야 돼? 그런 거 잘 모르겠고요. 일단 들어가세요. 인형 들어가시고요. 화분이 살짝 크네. 인형이 먼저 들어가고 화분을 넣으면 여유 촉 딱이죠. 자, 이제 이것만 잘 넣으면 됐어 됐어. 짐 싸, 빨리 싸. 친구 유품 정리하는 거 맞아? 신경질이 팍 나버리네 그냥. 이게 되네. 일단 넣으면 된다고. 흑흑 어떻게 똥 마려. 화장실 뭐야, 어디로든 문이었어? 나간다. 어떡해. 나갈 용기가 안 나나봐. 슬픔에 너무 묻혔나봐. 어떡해. 어? 뭐야. 엥? 이게 그 말로만 듣던 게임 중독? 맛이 갔는데? 에? 갑자기 이 세계로 전이 됐어. 어! 살려줘. 어? 핑크머리 공주. 핑크머리 친구가 공주가 됐어, 이 세계에서. 헉! 친구잖아? 구하러 가야 해. 아, 그래서 이 세계의 물품을. 아, 가방을 싸는 거야? 오! 어, 배경도 바뀌었어. 막 이런 거 이렇게 눌러보면은 약간 이렇게 벌컥 열렸다가 쿵 이렇게 닫히는 그런 상호작용까지 있었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거 이렇게 누르면 뚱뚱뚱뚱 이렇게 그 오크통 건드리는 효과음이라던가 문도 탕탕탕탕 이렇게 두드린다거나 그런 상호작용 됐으면 진짜 초갓겜이었는데 조금 아쉽고요. 이건 뭐죠? 이게 뭐지? 연금술 하는 거치대인가? 일단 뭐부터 쌓아야 될까? 뭐 아무거나 넣어보자. 어, 일단 이게 딱 들어가네, 그지? 완전 딱 들어가네. 이건 뭘까요? 아, 이게 약간 액세서리 넣는 그런 건가 보다. 그지? 야, 근데 짐 싸는 곳 소리가 좀 무섭지 않냐? 다 싸는 듯?
약간 그 와 하는 이런 소리가 좀 무섭네. 이걸 먼저 넣지 말고 일단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것부터 넣는 게 맞는 순서일 것 같아. 아 기가 막히네. 요거랑 요거 넣으면 딱 들어갈 것 같은데? 아 살짝 낑기는데? 이게 아닌가? 이게 안 들어가면 답이 없는데? 이렇게 넣어야 되나? 그럼 얘는? 얘도 마지막에 넣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넣자. 반대로 아니 왜 이렇게 잘 안 들어가. 자, 싹 넣어주고 이거 넣어주고. 아니야 이걸 먼저 넣어주자. 이게 더 크니까. 됐지? 그 다음에 이걸 넣어주는 거야. 됐다. 그 다음에 이걸 넣고 이걸 이 위에다가 딱 맞네. 야 빼. 책이 여기다. 됐스. 체리아바리아스. 응? 뭐야? 아 이거 그거네. 여기에다가 이거 어? 이렇게. 아 물량 넣는 곳인가? 오케이. 딱 들어가네 아주 그냥. 뭐야? 뭐야 나 안 눌렀어? 뭐야? 얘가 왜 튀어나와 여기서? 아이씨! 아니 그럼 칼은 어디에다가 넣지? 칼이 제일 문제인데? 이게 똑바로 들면 살짝 눕혀지거든? 아 여긴가 그냥? 이렇게? 딱 세워놓기? 맞는 것 같아. 이게 지금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잖아. 맞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럼 이 개 큰 보석은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까? 어렵네. 양피지는 또 어디에다가 넣고. 들어가죠? 지리죠 그냥?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올려놔주고 근데 보석 하나만 넣으면 될 듯? 쇽! 맛있다! 게임이 맛있어. 자 포장 이유 깔끔해요. 이제 핑크머리 친구 구하러 가자. 이야! 저 빨간 슬라임을 집 짜서 먹는 거야? 이런 잔인한 녀석. 공주를 지키고 있던 용이랑 싸우고 있어. 이겼어! 빨라! 하하. 어? 근데? 용의 눈이 갑자기 다시 생기를. 뭐야 쥐로 바뀌어버렸어. 깜짝 놀란 쥐가 도망간다. 마법의 거울 속으로 나도 들어가. 아 어지러워. 여긴 또 어디야? 에?
뭐지? 쥐 모양 보석이야? 아, 이번에는 요원이 돼서 이 보석을 뭐 탈취해와야 된다 하는 그런 스파이인가봐. 총을 보니까 얼어붙었어. 스토리가 진짜 개연성 그냥 저리 가라네. 이건 누가 봐도 가방 덮개다, 그지? 그러니까 좀 위험해 보이는 것들은 밑에다가 놓고 그 위에다가 덮개를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여도 괜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넣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추측을. 총 놓고 이런 거 걸리면 안 되죠. 무전기 걸리면 안 되죠. 돈. 와! 신사임당. 귀여워. 됐지. 차곡차곡 넣어주자. 핸드폰. 이번 거는 좀 무난하게 포장 가능할 듯? 아닌 듯? 이걸 또 이렇게 플래그를. 이렇게 하고? 아, 이거 뭐 각도가 안 나오는데 뭘 어떻게 수션을 하는 거야? 원래 라디오가 완전 꽉 차는데? 아, 이 수첩도 밑에다가 넣어야 되는 건가? 아, 여권도 숨겨야 되네. 여권이 총 3개네. 오케이 오케이. 이렇게 하면 덮어지냐? 겹쳐도 덮어지네. 이건 안 넣어도 되는 건가? 여권 덮고 핸드폰도 가려야 되나? 맞는 것 같아. 핸드폰도 첩보 물품이잖아? 이렇게 하면 얼추 다 들어갈 듯? 맛있다! 예! 얼리를 to the left와는 또 다른 맛이네요, 이거. 아주 맛이가 좋네요. 아우, 깔끔해. 이거 누가 포장했어요? 이렇게 포장하면은 뭐, 첩보 활동은 이미 끝났죠. 벌써 다 했죠. 뭐야, 귀여워. 삐. 훔쳤다. 가겠어! 안 돼, 이 꼬마곰 젤린 내 거야! 딸깍. 행글라이더. 어? 안 돼, 내 꼬마곰 젤리! 설마. 산신령. 어? 심청아. 뭐야, 언제 옷이 바뀌었어? 탐관오리가 데려간다. 안 돼. 와, 스토리 진짜 개막장이네. 귀여워. 우와. 오, 대박. 오, 여기 확실히 이제 국산 게임이라는 느낌이 나네요. 오, 뒤에 배경도 너무 좋은데? 분위기가?
잘 만들었다. 상자도 자개로 만든 이거 뭐라 그래? 자개장? 게장 먹고 싶다. 자개장으로 너무 이쁘게 잘 돼 있고요. 여기에다가 이게 뭐야? 먹함인가? 그런 거 같지? 명패? 넣어주고. 아주 그냥 쏙 들어가네. 미쳤네. 부채도 넣어주고. 뭐 이렇게 다 들어가? 돈도 넣어주고. 자, 돈 말고 이거 넣는 건가? 돈도 들어가나? 뭐 다 들어가? 아니야, 돈 넣지 마. 붓 들어가나? 아니면 길이가 다 딱 맞아? 미쳤어. 일단 높이는 이게 진짜 딱 맞아. 여기서 더 이상 넣을 수 없고요. 돈. 책. 각시탈? 딱 들어가는데? 좋아. 이제 이걸 어떻게 넣지? 튀어나오는데? 어? 이것도 넣어야 돼요? 이거 장식 아니었어요? 뭐야? 어떻게 넣어야 되지? 전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초는 넣을 수는 있을 것 같아. 초를 여기 중앙에다가 놓고 하이타를 이렇게 넣으면은 오! 됐잖아! 이거 봐! 딱 맞는다고. 그럼 이 사이에다가 이걸 이렇게 넣어줘. 됐어. 마패는 그냥 위에다가 올려놔도 별 문제 없을 것 같고. 깊이가 깊어. 근데 이제 문제가 이건데 이거 길이도 안 맞네? 이걸 여기에다가 두는 것 같다. 뭔가 미묘하게 안 맞네? 그러면 이게 잘못됐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반대로 하면 되지. 이걸 이렇게 아래로 하고 이걸 여기로 이렇게 두고. 그치? 뭐 하세요? 나와. 됐어. 그리고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고. 야! 됐다. 됐냐? 이렇게 두면 이거를 그러면은 완전 밑에다가 두지 말고 이게 딱 중간쯤에 딱 걸쳐줘요. 너무 끝까지 내리지 말고 주둥이가 안 걸리게. 됐지? 미쳤다! 쳤다 미쳤다! 아주 그냥 제대로 미쳤다. 돈은 뭐 아무데나가 그냥 장바가 두면 되는 거고. 짜잔! 예! 빠바! 자개장 아니 위쪽에 뚜껑 저것도 다 빈 공간인데 왜 그렇게 딱 맞춰서 넣어야 돼요? 윗부분에다가 좀 더 튀어나올 수도 있지. 그래 안 그래?
어허, 어서 소청을 들라. 닥쳐 임마, 암행어 사출두다. 뭐시? 가서 애들 다 족쳐. 드디어 구했다. 이제 어디로든지 문으로. 아까 나가지 못했던 바깥 세계야. 나가기가 무서운데. 같이 나갈 수 있어. 아씨, 안 울라 그랬는데 눈물 나올라 그래. 아휴, 나이가 먹어가지고 눈물만 많아져서. 얜 누구야? 한 친구의 죽음을 극복하는 과정이었네요. 재미나게. 다시 집이네? 다시 내 방이네? 아, 그동안 히기코모리로 살았던 그 흔적을 지우는 거구나. 이런 걸 이렇게 똑바로 세워주고, 이제 짐을 싸는 게 아닌 정리하는 과정이네요. 분리수거해 임마! 캔을 왜 쓰레기통에 넣고 있어? 어? 자원 아까운 줄 모르고 말이야! 건방진거 닫아주고. 뭐야, 한복 입고 한옥마을 이런데 갔었나보다. 여기가 책꽂이. 이쁘네, 한복 입은 모습이. 버킷리스트. 아, 이번에는 약간 그 짐을 싸는 게 아니라 자유 모드여서 바로 넘어갈 수도 있네요. 뭐야 이 자동차는, 버려. 이 마우스 패드. 됐다. 설마. 대박! 뭐야! 이거 씌워져? 진짜로? 레전드! 아, 설마 했는데. 이게 헤드셋 거리였어? 요렇게 둬야 이게 잘 보이지 않을까? 그지? 휴지통은 좀 구석으로 가. 필통? 필통 어디다 두지? 그냥 여기다 둘까? 나였으면 책상 정리 이렇게 했을 텐데. 와, 지훈이가 개좋아버려. 됐다, 잘 정리했어. 이제 밖으로 나갈 시간이야. 어? 과거에 있었던 많은 추억들이군요. 영화도 보고 한옥마을도 가고.
자, 이렇게 짧지만 굉장히 재미가 있었던 패킷 리스트라는 제목의 게임이었습니다. 뭔가 짐을 싸야 되는 그런 적절한 상황들을 스토리에 가볍게 입히면서 제가 좀 더 목적성을 가지고 짐을 쌓을 수 있게 해줬던 아주 잘 만든 게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네, 배경도 세밀하게 이렇게 바뀌는 디테일이 굉장히 좋았어요. 스토리도 저희가 충분히 겪을 수 있었던 그런 가슴 아프고 감동적인 그런 일들을 토대로 만들어서 더 몰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밝네요. 대학생분들 이거 만들어주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 정말 재밌게 즐겼습니다. 패킷리스트 마치도록 하죠.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녹화 종료.